안 돼요? 네, 바로부터 타셔야 될 것 같은데. 김PD님, 안 된대. 안녕하세요. 함께 타요 저상버스 이지찜 리포터 한박입니다. 이곳은 금촌역입니다. 금촌역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에서 헤이리 예술마을까지 갈 예정입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세 번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는 건 처음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의자를 여기 좀 여기를 여기 쪽에 좀 접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거 땡기시면 돼요. 고정시켜서 여기 안 되면은 그냥 제가 이쪽에 예. 잘 있을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저씨? 헤이리 예술 마을이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헤이리 예술마을 게이트 9번. 우리가 점심 먹을 장소입니다. 코지 하우스. 여기 맛집이에요. 제가 2018년도에 여기 와서 맛보고서 여기 맛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휠체어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음식이 일단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여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 아. 그때도 여기 앉았는데. 오늘의 메뉴는 저는 육개장입니다. 지금도 여기 앉아. 이것은 육개장. 제가 육개장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번에 육개장. 여기는 이파차. 칼로리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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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행복한 오늘 이 순간. 이것은 헤이리 예술마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헤이리 예술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1997년에 현재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헤이리라는 마을 이름이 파주 지역에 전해오는 전래 농요라고 합니다. 농요. 그 농사할 때 거시기 노래 부르는 거 있죠? 그리고 15만 평 공간에 작가, 미술인, 영화인, 건축가, 음악가 등 370여 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살림집을 비롯해서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등 문화예술 공간을 지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곳곳에 건물을 뭐 새로 짓는 것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빈 부지들은 나중에 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제 설명을 끝마쳤으니까 집에 가야죠. 오르막길. 이 오르막길 노래 잠깐 틀어주세요. 아,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제부터
숨기 사라질 거야. 버스정류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잘 돼줄지 관건입니다. 안 돼요? 네, 바로부터 타셔야 될 것 같은데. 민필님, 안 된대. 그럼 가셔도 돼요? 지금 안 타면 35분 기다려야 돼. 차 오라고 했는데 많이 바쁘지가 않나 그냥 바빠요. 그러면은 저는 고맙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가 종점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제 옆에 보이는 저 버스가 발판이 안 나와서 종점에 있는 버스를 다시 부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건 저 버스 안에는 두 분의 승객이 타고 있어갖고 제 잘못은 아닌데 제가 죄를 지은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 차 대시면 안 돼요, 아저씨! 네? 지금 버스 올 거예요, 버스. 네, 올리세요. 예. 금촌역이요, 금촌역. 네네. 네. 무사히 버스 타고 금촌역까지 왔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